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오늘 가석방도 했습니다. 확정된 형기보다 두 달여 빠른 출소로 가석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. 이정현 기자입니다. 서울 동부구치소 앞이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가득 찼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가석방 때문입니다. 지인들도 최 씨 출소를 맞아 구치소를 찾았습니다. 오전 10시쯤 출소한 최 씨는 셀프 가석방 등 논란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닫았습니다.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던 입장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. 그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의견서 내셨는데 같은 입장이신가요? 최 씨의 가석방은 올해 세 번의 심사 끝에 지난 9일 최종 결정됐습니다. 법무부는 최 씨가 논란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저희가요 가석방 심사는 그 대상자 의견과 무관하게 저희가 뭐 전에도 처리를 했고 그리고 그 심사 과정도 꼭 본인 의견을 반영해서 하지는 않습니다. 최 씨는 지난 2013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총 349억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 수감됐습니다. 만기 출소일은 오는 7월 20일로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났습니다. OBS 뉴스 이정현입니다.